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눈물의 여왕을 봐야 하는 10가지 이유. 시작. 비주얼. 김수현 배우와 김지원 배우 아니겠습니까? 두 배우의 비주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만 봐도 재밌어. 제작진. 작가님, 감독님, 배우분들. 탄탄하고 빵빵한 스텝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자랑하고 싶은데. 스토리. 퀸즈 가족 간의 이야기, 용두리 가족 간의 이야기. 다양한 스토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캐릭터. 인물들이 각자 가진 개성과 매력을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연기. 이 인물의 어떤 감정, 온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할을 200% 이상 투하를 해냈으니까 예, 함께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각자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는 재미도 클 것 같습니다. 현관 로맨스. 혐오하는 사이에서 다시 감정이 피어나는 이 과정들이 진짜 재밌겠지요. 힐링. 가족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보시면서 많은 힐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ST. 가수 크러쉬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김수현, 김지원, 박성훈, 곽동현이 나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안녕.